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은 유니트 9의 섹션 1입니다. 유니트 9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즉, 말하기에 관한 섹션이 이렇게 있고요. 두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예, 섹션이 두개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말하기 중에서 섹션 1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말하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함께 바람직한 수업의 조건들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말하기에서 어떤 것들을 교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말하기 수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말하기 수업의 어떤 구성 방법, 그리고 스피치를 가르치기 위한 10가지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하기는 우리의 커뮤니케이티브 스킬, 4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스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쭉 받아들이는 것이 읽기와 듣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해야 될 표현 능력 중에서 말하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쓰기는 다음 섹션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말하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말하기라는 것은 표현 능력이고, 그 표현 능력을 잘하는 말하기는 훨씬 더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말하고 능력을 자기가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 수업에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람직한 말하기 수업 조건들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말하기는 영어를 할 때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 교사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수행하면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운 심리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좋은 말하기 수업의 방법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은 굉장히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말을 할때 표현력이 영어의 문법에 맞지도 않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 그들의 심리와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케어해주면서 끊임없이 encourage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도록 그 전체적인 수업, class management를 할때 성공적인 말하기 수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죠. 즉, 학생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는다든지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항상 말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말해주고 또 너무 잘하는 사람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수업은 한세 가지 점으로 축약해서 볼수 있는데요. 어느 점을 강화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확성, 말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그런 수업, 한쪽으로 모으는 수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창성을 길리기 위해서, 유창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분위기를 해줘야 되는지 한쪽으로 쭉 수렴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는 그런 방법, 그런 수업적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정확성, 유창성,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신감이 잘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전체 클래스의 분위기가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더듬더듬 거리기지만 좀 나름대로 재미있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수 있게 된다면 성공적인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세 가지 메인 three elements가 충족이 된다면 말하기 수업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액티브한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보다 재밌고 학생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학생들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말하기 수업에서 어떤 뭔가를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능력이나 표현 방법을 어떻게 교정을 시켜줘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교정시키느냐, 무엇을 교정해주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영어를 말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창하게 말하는 건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끊임없이 유도를 해준다면 초창기부터 학생들은 제대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정확한 언어 표현 능력을 가지고 어느 중급 intermediate level, high level, advanced level로 가게 되면 점점 유창성과 함께 더불어서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확성을 기리는 수업, speech, speaking, classroom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정확성이 초점이 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가 말을 하다가 교사가 선생님이 아 이거 틀렸습니다, 저 틀렸습니다 하고 말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말하고 자기 스스로가 self-check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선생님같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학생들을 계속 비교하거나 아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중압감을 주면서 교정시키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같은 또래 집단에서 peer tutoring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같은 레벨의 학생들이 서로 실수가 많은 관계에 있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구나. 나는 다음부터 이걸 고치고 해야지 하고 서로 peer tutoring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늘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teacher, English teacher가 되실 분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많이 뭐 실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선생님들이 될 분은 저의 어떤 bad example, bad model을 가지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설마 제가 좀 잘하는 분이 있으면 부분이 있으면 아 저래서 정말 수업이 재밌었으니까 나는 저걸 한번 다음번에 내가 진짜 선생님이 됐을 때 한번 사용해 봐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아 이런 게 좋고 나쁘구나 하고 셀프 체킹을 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학생들끼리 서로 peer tutoring을 할 때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서로 비난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죠. 그거는 잘 선생님이 잘 어레인지먼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요. 정확성을 나타낼 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적하는 것보다는 약간 사인 랭귀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이제부터 문법이 틀렸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학생들이 막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만 아주 귀여운 몸짓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몸짓으로 한다면 학생은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아 문법적으로 틀렸구나 한번 다시 한번 말해봐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셀프 체킹을 해서 스스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잘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표시를 해주면 학생들은 기분이 좋아서 계속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성을 유도하되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는 조금 참아달라. 매번 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자신감이 잃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어떤 언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꼭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실수
커다란 문법적인 실수를 하거나 커다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정도에 있을 때는 수업을 중단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언고잉을 하고 교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학생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한 것을 학생들이 동료를 보면서 하고 또 선생님의 몸짓 혹은 사인, 눈의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을 교정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많은 유창성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아까와 같이 정확성을 강조하는 수업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즉 유창성을 목표로 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할 수도 있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고 학생들 스스로가 마구 떠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법이 달라지겠는데요. 교사는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큰 중요한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많은 것을 개입하게 되면 대화의 단절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중간 서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쭉 지켜만 보는 겁니다. 지켜만 보고 있다가 학생들이 한 말을 쭉 체크를 해요. 그리고 노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한 것을 노트를 하고 또 A라는 학생이 잘못한 부분을 노트를 하고 B라는 학생들이 말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노트도 하고 C라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노트를 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확성을 할 때는 이 방법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교사가 중간에 말할 때는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체크업을 하고 그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유창성을 포커스하고 있는 수업에는 이 A, B, C라는 학생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 사람이 각각 개별적인 틀린 grammatical error 혹은 awkward expression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표현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적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덜 창피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실수들을 몇 개 잡아서 다 같이 얘기를 해준다면 학생들은 이거 뭐 내가 특별하게 잘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공통의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겠죠. 그리고 유창성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실수나 오류 같은 것은 약 한두 번 정도만 지적을 하고 더 이상 많이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는데도 아무리 스스로 고치려고 해도 그 고치고 완성된 수준의 언어 표현을 할 표현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을 많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같이 바라봐주는 그런 교사의 훌륭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말하기 수업에서는 교사의 인내성과 관용 그리고 예리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하기 수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태도 그리고 사회 관점, 생활 관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거꾸로 교사도 말하기 수업에는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많은 자신만의 어떤 입장이나 그 수업 철학,
그다음에 영어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 알아가고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일도 되겠고, 또 스스로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를 알게 되는, 서로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가정적 백그라운드, 어떤 사회적 백그라운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점점 분위기가 화해로운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말하기 수업의 장점은 스피치 컨테스트라든지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피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예고, 연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기 수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말하기 수업할 때 저 중요한 조건들을 쭉 살펴보고 어떤 것을 교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스피킹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하기 수업은요, 역시 ESA 방법을, 즉 Engagement, Study, Activate라는 Jeremy Harmer의 수업 방법이 굉장히 좋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ESA 관계에 있어서 시간상을 비교해보면 Activate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수업도 봐도 Lesson Planning을 짤 때 어떠한 수업도 Activate 수업이 반 이상을 차지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하기 수업만큼은 학생들의 활동을 최대한 높여주어야 학생들이 신명나게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수업의 반 이상 혹은 3분의 2 정도까지 할애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액티베이트 그 타임 스케줄을 최대한 강화하고 그 부분을 잘 정리 요약하면서 스스로 말하기 습득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준다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인게이지먼트가 한 5분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라든지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얘기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살짝 하고 오프닝 활동을 하고죠. 우리 식사에서도 우리 식사를 할 때도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죠. 그 에피타이저는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잠깐 잘 조금 맛보게 함으로써 진짜 메인 디쉬를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즉 인게이지먼트 단계는 바로 그런 에피타이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터디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교사가 대상 언어를 가리키고 타겟 랭귀지겠죠? 그걸 가리키고 학생들은 제한된 조건 내에서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study controlled by teachers.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통제된 방법으로 practice를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activate를 한 30분 내 35분 이런 수업 기간 동안에 수업 준비 활동, 수업 중 활동, 수업 후 활동을 이 시기에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ESA라는 수업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되 지난번처럼 읽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듣기 수업은 스터디 중에서 스터디 그 ESAS 스터디에서 스터디 프리 타스크, 듀어링 타스크, 포스트 타스크를 거기에 집었는데 이 말하기 수업은 오히려 액티베이트에다가 프리 타스크, 듀어링 타스크, 아프터 타스크를 다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 수업은 액티베이트 수업의 하이라이트를 맞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트 수업을 길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ESA라는 그 수업 방식을 그들의 따라가는 스트레이트 에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메랑처럼 해서 끝에 다시 가서 끝에는 꼭 S로 다시 끝나는 ESAS로 끝나는 그런 방법을 교사가 잘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디에서나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패치워크 수업 방식을 해서 이런 액티베이트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언제든지 더 많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분위기로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하기 수업이 약간 어드밴스드 클래스로 가게 되면 뭐 1시간, 2시간 토론을 해도 학생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자기의 논리와 자기 디베이트가 상대방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흥미진진한 그런 수업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부메랑 혹은 패치워크 수업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말하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하기 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한 10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아주 쉽고 간편하고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평상시 생각 안 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되돌리면 학생들은 그런 주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뜩이나 언어, English, speaking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주제의 복잡함을 생각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학생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친근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쉬운 그런 주제를 선택해달라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그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의 목표가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수업이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어떤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말하기 학습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만 해서 학생들이 전혀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잘하고자 하는 어떤 그 경쟁 심리 혹은 준비를 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것이 없다면 그건 수업으로서 학생들의 English proficiency를 자체를 improve,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학생들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게으르고 아무 때나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challengeable한 그런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warmer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 학생이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아주 그 평이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생각나는 것을 마음 놓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게 하고 뭐 during the weekend, what have you done during this weekend? 하고 물어본다든지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서 학생들에게 주말엔 뭘 하니? 하고 물어보고 그걸 스스로 학생들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준다면 편안하면서도 학생들은 뭐 다른 친구가 말한 거, 내가 말한 거를 종합해서 좀 더 조직적인, 논리적인 수업을 표현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토론의 시발점을 잘 적절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주제를 주시하고 있지만 그 주제는 controversial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을 잘 나누어서 그 각각의 다른 point of view, 시각을 서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임무는 두 그룹이 혹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끊임없이 encourage 해주고 또 대화가 막히거나 사고의 흐름이 막혔을 때는 교사가 중간에 engage, 참여를 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유도하면 학생들이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말하기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교사의 임무가 가장 큰 임무는 말하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학생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참을성 있게 학생들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이거 어떡하지 하고 어려워하는데 교사가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침묵이 좀 오래 될 것 같다 하면은 교사가 직접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거나
똑같은 질문이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아주 쉽고 간편한 근접 생활의 example를 좀 들으면서 교사가 먼저 자기의 personal story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아하 하고 힌트를 얻어서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걸 그랬구나 하면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participation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여기는 talk, talk, loop, sing 이렇게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말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피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함정이 있게 되죠. 근데 그런 함정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잘 머뭇머름거리고 할 때는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튕겨준다면 학생들은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배우고 나름대로 학습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곱 번째로는요.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질문을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계속 물어본다면 뭐 학생들은 그냥 simply reply, simply answered 하는 정도로 끝나겠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 칠판에는 사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How many apples are in this blackboard? 하고 물어본다면 five, five, five 하면서 학생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하고 물어본다면 학생들은 각자 자기의 다른 경험을 가지고 아, 내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뭐 했더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말할 거리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말할 기회를 많이 갖게 해준다면 그건 좋은 스피킹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Devil's Advocate 놀이가 있는데요. 즉 한 학생이 어떤 주장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반대 학생은 전혀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맞붙여준다면 바로 그것은 계속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스피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Devil's Advocate 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디베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요. 학생들이 우선 동료 학생들과 이야기하도록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이야기를 스피치를 선생님이 물어보고 학생들이 클래스룸에서 volunteer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한 그룹을 좀 짜서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학생들은 각각의 자기 아이디어를 무슨 또래 집단에서 끼리끼리 3355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팀별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정리되고 논리적인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한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활용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nit 9 Section 1을 했습니다. 즉, 말하기 수업. 말하기 수업이라는 어떤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표현 능력의 하나이다. 그리고 표현 능력은 가장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그리고 가장 재미있을 수 있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수업이 된다. 말하기 수업의 중요한 요소들은 우선 유창성을 강조하느냐, 정확성을 강조하느냐, 그다음에 자신감을 강조하느냐 해서 이 세 가지 자신감과 유창성과 그다음에 정확성을 다 함께 어우러주어야지만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수업 분위기, 교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학생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수업 도중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교정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우선 유창성의 강조를 두느냐, 정확성을 강조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업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유창성일 때는 학생들에게 되도록 많이 말하게 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에러 부분을 얘기하고 누구나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방해가 될 정도의 어떤 오류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정확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말하기 수업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잔잔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교사가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때그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동료,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상황에 맞는 잘못된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서 peer tutoring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것이 교정의 두 가지의 타겟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수업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학습의 분위기를 서로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알리고 남을 알아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고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런 말하기 수업의 구성은 역시 제러미 하머의 ESA 방법을 하되 이 말하기 수업은 액티베이트 시간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PDP, pre-task, during task, post-task가 액티베이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액티베이트에 PDP 수업을 할 때는 ESA의 부메랑이라든지 그냥 스트레이트 에러가 아닌 부메랑이라든지 패치워크 방법 같은 굉장히 액티베이트 수업을 많이 하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스터디 등을 무한히 많이 끼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클래스로 갈수록 훨씬 흥미롭고 긴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수업의 한 10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다 지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10가지 방법들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하고 유창성이냐 아니면 정확성이냐를 얘기하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줘야 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도록만 유지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Devil's Advocate라든지 또는 Talk-Talk Loop-Saying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우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self-checking을 할 수 있고 동료들끼리 서로 peer tutoring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교사는 이런 다양한 그리고 멀티플한 타스크를 한꺼번에 수업, 스피치 클래스에서 녹여낼 수 있는 좋은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활용한다면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말하기 수업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상당히 챌린저블한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런 수업을 교사가 자신 있게 하려면 교사 스스로도 많이 영어에 대한 유창성을 갖고의 노력으로 쌓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 있는 교사의 태도 또 심지어 학생들 앞에서 조금 실수가 있고 하더라도 이런 실수는 다 누구에게나 있고 선생님에게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에게도 많은 실수를 할수록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힘을 얻어서 재미있는 자신감 있고 활발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스피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말하기 수업을 좀 더 수업 계획을 하고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Bye bye. See you next week.